제가 10년 이상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도 영어 말하기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. 가르치고 배우는 환경을 훈련 환경으로 바꿔만져도 누구라도 남녀노소 학력에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영어 말하기 듣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. 영어 말하기 듣기, 즉 스피킹과 리스닝은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읽기, 쓰기, reading, writing 이런 것과는 달리 소리를 기반으로 합니다. 문자와 소리는 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. 바로 소리에는 빠른 속도가 있고 문자는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. 이 발음의 변화는 소리의 속도와 이 발음의 변화는 가르치고 배우고 암기해서는 절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.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발음의 변화가 규칙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. 그 기본적인 규칙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은 유창한 발음과 또 빠른 그 원어민의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은 큰 소리로 정확하게 빠르게 연습하는 것입니다. 각 문장을 300회 이상만 반복하면 입안의 근육에 딱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. 어린 친구들, 젊은 여자들은 입이 부드럽기 때문에 한 300회 정도 반복하면 된다.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300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400회, 500회 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.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도 된다는 뜻입니다.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반복 그 횟수가 좀 많아야 된다는 것뿐입니다. 그렇죠? 이 초급 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연세가 드신 어르신까지 기초가 없든지 부족한 사람 누구든지 연습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.